자산으로 해서 처음에 구매해도 PB를 주고 근데 평생 애터미 월만 사용할 수 없는데 다른 소비도 해야 하는데 그 소비를 할 때 PB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이 질문에서 애터미 아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단계 업종 안에서도 건강하게 영업하고 이윤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 상품을 구매해도 PB를 주고 MB 상품을 구매해도 PB를 주는 기업은 이 세상에 애터미 아자 유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요건을 통해서 지금 애터미 아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네, 애터미 상품도 훌륭하고 애터미 아자몰에도 수많은 상품이 있는데 어떤 상품을 구매하면 내 PB가 더 풍성해지는데 라는 게 조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부업가 세미나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씩 엮어서 여러분들께 상품 한 가지씩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실생활에 가장 가까운 소비인 밥상편입니다. 누구나 최애 반찬 하나씩 있으시죠? 제 최애 반찬은 계란말이입니다. 물론 저 밥상에서는 계란 후라이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계란 후라이. 이쯤 되면 혹시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는데 아자몰에서 너무 사랑받고 있는 상품입니다. 바로 간혹 계란입니다. 쿠팡에도 있고 마켓컬리에도 있고 지마켓에도 있는데 그럼 애터미 아자에서도 소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먹었어, 네. 라고 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쉽게 소싱하지 않습니다. 상품의 공장까지 투명하게 회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급이 돼야 저희가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 저희가 간혹 계란 공장에 저와 회원분들 20분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오, 우리 갔어. Always best. 어디 갔어? 계란. 로딩. 하나, 둘, 한번 더 줄게요. 하나, 둘, 깜짝이야, 예! 아자몰. 아, 계란? 바람 카멜랑 똑별해 아 막마 이런 잔데 아 계란 바람 nilagay sa anote doon o sa laboratory no malinis yung kiran nila no te wow kiran nilo kisong pasa Oi, oi, oi. Ah, pul yang nawan ko. Hebat. Kan. Pasta, kiran mam. Eggs, ada. Uri kasa. Wala, 5 minuto na lang. Thanks for watching. Always best. Maya ulit ha.